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처분 규모가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 분석 업체 CEO 스코어에 따르면 129개 상장사의 자사주 처분 규모는 지난 2019년 1조 3,5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5천억 원으로 3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. SK텔레콤이 2조 1,500억 원으로 처분 규모가 가장 컸고, 이어 네이버가 7,200억 원, SK하이닉스가 4,900억 원 순이었습니다. 자사주 처분 규모가 최근 2년 새 크게 늘어난 건 기업들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 대상 보상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